필리핀 마닐라입니다. 세부 가는 길에 들렸는데, 세부 퍼시픽은 우리 국적기처럼 서비스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실 뭐 유럽이나 한국 회사나 친절하지, 동남아나 이런 데 친절함 요구하는 게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스튜어디스가 아니고 스튜어디스인데, 스튜어디스는 대부분 고학력자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걸 내가 취미로 한다 이 정도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빵 던지는 건 기본이고 음료수도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팍상한 지금 폭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기분이 팍상한 데서 팍상한인데, 그냥 아 필리핀 참못 사는구나. 10년 전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게 99년, 이게 아마 99년 이명박 당선되고 난 뒤니까 99년 아니면 2000년 하여튼 뭐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연도는 사실 기억 안 나네요.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2001년, 2002년 아니 몰라 하여튼 간에, 아 아니지, 99년 이명박 당선됐으니까 2009년이네요. 그 2009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면 이 배를 역류합니다. 역류. 그러니까 상류로 배를 끌어올리는 거지. 배를 타는 게 아니고 배를 들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중간쯤 가면 닭고기 파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닭고기를 사줘야 돼.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 고생하는 거 보면 당연히 그냥 사주고 싶어요. 아이고, 제 사진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여기 이제 음료수하고 닭하고 사주면 이 사람들 먹어요. 그리고 계속 저또 올라가는 거야. 이건 미친 짓이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타고 있는 내내 미안해가지고, 아, 경치는 좋은데, 나도 내려서 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막상 올라가면, 기분이 팍상, 난 팍상 폭포인데, 나도, 아, 저래 필리핀어들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잘 살자 이랬는데, 힘든 거지. 힘들면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일이 힘들더라도 그 필리핀 애들이 뭐라 했냐면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은 없고 뭐 뱃사공이 많아서 노는 날이 많다 뭐 이러면서 뭐. 아무튼 그래도 관광산업이니까 뭐 망하진 않겠지만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내가 이 사람들 보고, 아, 내가 힘들 때이 사람 보고 힘내자 이랬는데 지금 생각 반대입니다. 힘들면 안 하면 되지.